네, 그러면 우리 2020년 첫 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카페에 제가 수업 공지 이거 올려놓은 거못 보신 분? 다 보셨어요? 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신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인사 나누고 OT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인사 나누고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하다 보니 일단은 인사 나누기가 좀 시간이 많이 갔죠.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OT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설명할 때 긴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빼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11시 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2시 정도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 각자 좀 오전에 한거 살짝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후 수업하는데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요. 오늘 첫날이어서 쉬는 시간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네, 대신에 쉬는 시간에 쉬시고 딱 집중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볍게, 진짜 가볍게 훑어보는 거 진짜 빨리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기출 맛보기 빈칸 복습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우리 오늘 이상심 이야기잖아요. 정신장애가 쭉 나가니까 지루하면은 중간에 제가 배운 데까지 이렇게 중간에 빈칸 복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조별 스터디나 개인 스터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상담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분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담을 하고요. 곧 동안에 선생님들께서는 복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담이 끝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애를 하면 이 장애 좀 비슷한 것도 같고 많고 뭐 불안 장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것들의 특징이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하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9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필수 아니에요. 우리 수업은 10시부터인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예습이나 복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오전 수업 2시간 정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끝나는 시간 6시까지로 돼 있죠. 예, 6시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개인 상담하시거나 스터디 하거나 하는데, 스터디 싫고 혼자 하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혼자 하는 게 그냥 조용히 남아서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 분씩 다 점검해드리고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구정 있죠? 구정 날은 한 주에 휴강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 화면 우리 설명회 때 보여드렸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카페에도 공지를 했었는데 이상심리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공지를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수업을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제가 부분적으로 유튜브로 해서 선생님들 복습하실 수 있게 강의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암기할 게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는 그러니까 고비가 이상심리학이랑 진로상담, 그리고 심리검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로상담 심리검사는 3, 4월에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암기가 제일 많은 것들은 얘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뒤에 특수화상담 겹치는 게 많아서 바로 뒤에 할까도 했는데 일부러 좀 간격을 띄었다가 했어요. 했던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하면서 하려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과목이 지나갈 거고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상심리학 하는데 오늘은 6장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여기 개강일이랑 쭉 있고 교재 다 준비하셨죠? 아, 다행이죠. 오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또더 있는데 이상심리학 오늘 보충 프린트가 굉장히 단촐하죠? 제가 원래 보충 프린트가 좀 많이 나가요. 선생님들 그 교재에다 다 오려 붙이실 수 있게 많이 나가는데 유일하게 프린트가 안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게 이상심리학이에요. 이상심리학은 책 안에 제가 좀 되게 많이 넣어놨었기 때문에 붙이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보충 프린트가 많이 나가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막 책에다 붙이시고 당거나를 하셔야 되는데 책이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요게 또 프린트도 적고 해가지고 이상심리학을 뺀 것도 있었어요. 일단 교재 나왔으니까 하시고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 있잖아요. 가입 다 되셨나요? 등업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사실은 우리는 자료가 지금 제가 많이 안 올리는 게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저희 수강생이 아닌데 계속 정의원 등급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뭔가 그 우리 선생님들께 따로 드릴 자료 같은 걸 올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정의원 주네요. 뭐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회원 등급 다 예.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정회원으로 우리 선생님들 등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강 선생님들도 닉네임 같이 그 게시판에 적어달라고 한 게 그거 보고서 제가 해야 되니까 그렇고 혹시 안 돼 있다 하시면은 등급 신청을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카페를 제가 원래 관리 그렇게 안 했었는데 요즘에 좀 활성화되고 있죠.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자유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고 또 먼저 요청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요 화면 우리 그때 설명회 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요 다음 화면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긴장해서 너무 이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요 앞에 페이지는 그때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아이고 네, 여기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뭐 어차피 이런 거는 다 보시면은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단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한 권에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보충 프린트, 필기 이거 다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건데 교재 말고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 당일 복습 이런 거 말씀드렸고 쭉 여기까지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회 교환 이론 이런 거를 해놨는데 이제 호만스라는 사람 그 외에 학자들이 해놓은 건데 요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가 뭔가 행동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직강으로 오시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 애기 떼놓고 KTX 타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내가 힘들게 직강을 가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여기 와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게 이 사회 교환 이론이거든요. 제가 이 커피랑 선생님들 그때 뭐 드린 플래너랑 바꾸자고 하면 바꾸실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나온 그 교재랑 플래너랑 바꿔요 이런 바꾸실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됐을 때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1년 동안 하다 보면 고비가 오고 힘든 시기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내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1년 투자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험 결과가 나와서 아마 재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실 텐데 2년 하면은 또 막 힘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또 하실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2년 투자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올 게 더 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비교를 안 하셨으면. 나는 왜 2년 했는데 남은 누구는 1년 했는데 되고 이렇게 비교하시지 말고 비교를 하시려면 그냥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비교하셔서 어제 내가 이만큼밖에 집중 못했는데 오늘은 이만큼 됐고 어제보다 내가 이만큼 나아졌고 그래서 나와 나를 비교하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좀 많이 속상해하시고 또 직강 선생님도 부러워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인강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고 그 사정이 그쵸. 그리고 또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체력이나 교통비 이런 것들도 절감되고 그래서 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는 것은 한순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냐면 1년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거나 이런 거 예, 알람 해놓고 다시 자잖아요.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막상 일어나면 거기서 잠 깨는데 되게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가 되게 좋은데 그거 못 참으면은
하루가 엄청 금방 그냥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아, 나 몇 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몇 시에 도서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네? 그럼 이거 더 하고 갈까? 이거 좀 하고 갈까? 이러다가 또 하루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오래 가지 말자는 우리 수험생활 최대한 이번에 끝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 파악하기는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 교과 선생님들도 아까 우리 각자 소개를 했는데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시작할 때. 전공이 아니라는 어떤 내가 불리할 거라는. 그치만 선생님들은 보통 다른 그 교과에 대해서 임용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교육학도 하셨고, 그래서 유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 습관 잡히는 게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2차에서도 또 수월하게 대답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의지가 약해요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또, 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래도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지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직장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것도 저는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불리해보다는 내가 이 사람보다 유리한 게 뭔가, 그런 거를 좀 찾아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뭐 동기, 원동력 이런 거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카페에 공부 자극 영상에서 최근에 그뭐 이렇게 5개월 동안 공무원 단계 합격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올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처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단기에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나가 떨어져요. 16시간 이상을 하루에 공부했어요. 막 최대로는 16시간 40분 막 이렇게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과 선생님들 보면 임용 준비하실 때 10시간, 12시간씩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이제 선생님들 인식에 우리 이렇게 TO가 많아졌다, 경쟁률이 낮다, 이런 게 이미 기반에 이렇게 깔려져 있긴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 어떻게 쉽게 합격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분명히 지금 이게 지금 1차 결과 발표 나고서 또 이제 또 힘든 분들이 생기고, 또 2차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꾸만 어나몇 달하고 합격했어 막 이런 것만 들리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16시간 이분은 다 이렇게 보면, 아, 5개월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우리 시험이요 1년 남은 게 아니라 11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322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5달 동안에 뭐 16시간씩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10달 동안 그 반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루 8시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 8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어떤 좀 마음가짐을, 누구 이만큼 해서 합격했대가 아니라 그럼 난 그거보다 더 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장이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를 그때 다 끝내세요. 네. 교육학이랑 인강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3시간 정도씩이라도 복습을 꾸준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대신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떤 게 있으셨냐면,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0월, 11월 이때 돼서, 와, 공부도 못했고, 진도도 못 나갔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통해보니까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못하셨고, 저한테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1, 2월 달에 나와야 하는 그런 질문이 막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1차를. 그렇게 하셨던 분. 또 근데 이제 이분이 시험 끝난 날또 이제 이런 분들이 뭐라고 전화를 하셨냐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하면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제 주변에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니까 문제 타 사람도 갑자기 근데 진짜로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 정말 점수가 높은데 아 저는 아니에요 공부 많이 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질문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인데 그렇게 시험 끝나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똑같지 않냐 이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험 결과 발표 나오고 힘든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처가 되실 거 알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선생님들 제가 저는 좀 친절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선생님들께 막 그러게요. 시험이 왜 그래요? 선생님 속상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좋아요. 선생님들 위로해드리기 좋고. 그치만 저는 그게 도움되는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에서 항상 고득점이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엽적으로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이번 시험이 좀 평소랑 다르게 나왔고 그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정말 구석구석 보신 분들은 점수가 높게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도 똑같이 나왔던 것도 있지만 스치듯이 했던 거에서도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맞추신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 보시고 계속 복습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이거 시험 문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선생님 다음에 잘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외부 기인 내부 기인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외부로 문제를 기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운이야 이렇게 기인을 하게 되면은 공부할 맛이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겨요. 선생님들 지금 재수하는데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어차피 해봐야 문제 그렇게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의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구석구석 봐야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고 다시 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할 것 같고 난 후회 없이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되도록이면 저랑 직접 만나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다면 상담 신청을 하셔서 안 되면 전화 상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되신다면 직접 상담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어떤 공부 전략을 다시 세운다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을 좀 같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정말 후회 없이 했다 하는데 떨어지시는 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후회가 남으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아까도 저도 예상은 했지만은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나눌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거 강의 수강 신청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 같아도 제가 이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신청하셨어요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까 못 물어봤네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설명회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작년에 수강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제 3년차밖에 안 되죠. 근데 첫 해에서 다음 해에서 저는 그러니까 작년 강의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많은 거를 바꿔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틀은 그대로 가지만 거기서 또 저는 많이 발전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작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면은 그 이상이 될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불안감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터디 하는 그 어떤 추세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끼리의 스터디가 아니라 자료 막 공유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말리거나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일단 소화가 된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거나 하면 좋은데 뭐 진도도 다른 상태에서 이것저것 막 되면은 일단 정리가 되실까 하는 좀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 따라가는 거 복습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시고 그게 됐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을 더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왜 우리는 이게 없지?
막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기간에도 보충 강의를 제가 더 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또 보완을 많이 할 거니까, 뭐 제가 그 이상심리학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상심리학이 아니라 DSM-5 위주로 해서 그거를 유튜브로 올라갈 거지만,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수업 시간에 끝나고 보충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로 하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네. 적당한 긴장감 정도만 가지시고 예, 믿고 그냥 1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커피 들린 거는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빈칸 복습도 하고 이럴 텐데 조금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물어봐서. 예, 그래도 네, 대답 못 하셔도 괜찮고요. 엉뚱한 대답 나오면은요, 우리 또 이렇게 졸던 분들도 깨고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어차피 카메라에서는 누가 대답했는지 안 보여요. 우리끼만 아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아, 그리고 무안해하지 마시고, 그 어차피 우린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빈칸 복습에서 한 번 더 인강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한 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특히 재수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대답이 빨리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인강 선생님들이 되게 조바심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1대1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는 이분, 이건 이쪽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는 아 그쵸 하고 제가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또 30분이 지났는데요. 조금 수업이 시작하면 또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